했고요. 김무현 씨, 박지환 씨, 이동희 씨, 허명 감독님이 무대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우. 제가 한 10년 전에 작은 방에서 범죄도시를 기획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3편까지 나오고 이후에 이렇게 4편까지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번에 또한 베를린 영화제에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아주 큰 호응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오락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편은 또 작품적으로도 좋은 인상을 주면서 베를린까지 다녀오게 되어서 저희 너무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마동석 씨 벌써부터 울컥하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저도 범죄도시 시리즈 1편부터 되게 재밌게 봤었고 팬이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리즈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그 동료 배우분들이랑 특히 동석이 형이나 옆에 앉아계신 지환이 형이랑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즐겁게 촬영을 했고 새로 만나게 된 이동희 씨 그리고 감독님까지 해서 그 매번 촬영장 가는 아침이 되게 설레이고 즐거웠어요. 촬영을 하면 항상 만족스러웠고요. 그래서 빨리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아서 상당히 설렙니다. 저도 범죄도시 4 다시 제안을 받고 촬영을 할 때 또 2 때만큼이나 엄청난 부담감과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동석이 형이랑 촬영할 때 뭐가 터져도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항상 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잘 먹고 가서 이제 앉아있으면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렘을 갖고 정말 정말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와, 현장에 마동석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온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네, 그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야 이제 해본 우리 배우님 역시 이제 계속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공력이 남다릅니다. 아, 그냥 그것도 이제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저도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의 굉장한 팬으로서 이렇게 그 브라더라는 작품을 통해서 동석이 형하고 호흡을 한번 맞추고 나서 그 이후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 언젠가 한 번쯤 막연하게 저 시리즈의 어떤 역할로 나오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오다가 이 시기에 범죄도시 네 번째 시리즈에서 이제 동석이 형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게 너무 참 기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어떤 그 또 평상시에 만나보고 싶었던 무열 선배님, 무열 형이랑 또 지환이 형하고 또 오랜만에 정말 호흡을 맞추게 돼가지고 아 굉장히 참 신나는 현장이겠다 기대를 많이 했고 또 허명인 감독님께에 대한 또 기대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허 감독님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현장 진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려하고 매끄럽고 또 굉장히 또 신뢰감이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작업하면서 이렇게 감독님 말씀을 잘 들어본 현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액션 감독님 하셨던 아 지금 갑자기 무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오해하실까봐 뭐 전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아도 네. 기운 자체가 네. 말을 잘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에너지를 갖고 계셔서 네. 갑자기 지금 네 감독님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잘 받아서 수행했던 참 재밌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작에서 다 무술 감독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좋은 기회로 이제 범죄도시 4의 연출을 맡게 됐는데 그 굉장히 뭐
사실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흥행적인 작품이었고 또 그 관객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시리즈가 갖고 있는 톤을 좀 잘 지키면서 조금 더 관객분들이 그 요즘 시리즈를 보면서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코믹적인 요소도 그렇고 액션적인 요소도 그렇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한 중점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동석이 형님 마찬가지로 저를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이제 배우분들도 저랑 같이 뭐 굉장히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서슴없이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저도 많이 얻는 게 많았고 즐겁게 촬영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게 참석을 했고 가는 길은 조금 멀긴 멀었어요. 근데 네, 도착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호텔 앞에 와서 사인 요청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사인도 많이 해드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극장 안에서 1600분이 맞나요? 1600분? 네, 1600분들이 이제 매진된 다음에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번역 같은 부분에서 이제 좀 의미가 다를까 어떨까 이런 곳에서 유머가 이해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웃어주시고 막 박수치고 뭐 소리쳐주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액션이 점점 몰아치는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네 그랬던 걸 보면 다행히 잘 전달이 되었고 보통 거기 베를린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혹시 조금 거기 관객분들이 이렇게 영화 상영하다가 조금은 재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나가기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되게 환호해 주시고 되게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좋은 평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그걸 좀 느끼시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화동석 씨.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 최초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초대된 것도 있고 저희 영화를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어쨌든 이 범죄도시 프랜차이즈가 저는 굉장히 엔터테이닝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환호해 주시고 즐거워 하시니까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해외 영화제 초청 받아가지고 가본 거는 처음이어서 일단 사실 동석이 형에게 조용히 문자는 남겼지만 숙소 들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네네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또 한국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또 자부심도 많이 느껴졌고 그런 꿈을 좀 조금 막연하게 꿨던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서 동석이 형께 개인적으로도 감사 인사를 또 전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했던 건 동석이 형과 지환이 형의 어떤 이제 코믹한 씬들 있잖아요. 어떤 독일 분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다가 막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이번 영화에서는 제가 코믹적인 부분 그런 요소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지환이 형이 이제 사람들을 사정없이 웃기는 걸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뭔가 부러운 느낌 그런 것들도 많이 가졌고 그 큰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 선명한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그 국제영화제였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뭐 어쨌든 처음 가는 자리여가지고 사실 어떤 뭐 제가
뭐 다른 영화제는 어땠었고 뭐 이런 비교 대상은 전혀 없고요. 되게 신기하고 뭐 신선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즐기고 왔고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일 분들 비롯한 그 벨린에서 상영했을 때 그 반응들이 되게 조금 이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하고 이제 그 너무 표현을 또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저희가 그 피부로 느끼는 게 더 좀 전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같이 칸 영화제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번 이 한국 문화가, 한국 영화가 이 세계에서 이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가 또 달라졌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때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뜨거운 열기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우리 이 한국에서 열심히 영화 만드셨던 또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 내셨던 이 분야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이 노력이 이렇게 또 계속 결실을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통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는 이 말로 하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베를린 극장에서는 정말 그 언어의 장벽이 아주 산산조각 났던 것 같아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베를린의 그 독일의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100% 120% 정말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계시구나를 제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해서 그 열기가 꼭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많은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관객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네. 저는 그냥 이 그 마동석이란 배우가 얼만큼 신뢰를 받고 해외 관객분들이나 그 언론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었고 좀 낯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시작하고 선배님 걸어가시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다 해제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선배님하고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갑자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분들이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정말 좋아하신 걸 보고 아 이게 웃음이라는 코드 자체는 이렇게 특정 문화 다른 게 없구나. 그냥 웃기면 정말 그냥 다 같이 웃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듣고 또 옆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즐겨주셨을 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기는 실감하셨죠? 저는 네. 그 인기 실감했다기보다 정말 김무열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문화나 배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지환이 형이 인기가 많았냐면 그 호텔 앞에서 저한테 지환형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심지어 지환형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그리고 굳이 이동희 씨한테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 정도로 지환형이 인기. 미스터 박 감독님한테 마동석 선배님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제 너무 급하시니까 그분들도 예 맞아요. 홍동현 감독님한테 마동석 씨라고 하고 멀리서 오셨거든요. 미넨에서 오시고 프랑크푸르트에 오시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아니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그 마음이. 아 그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예 그 저한테는 그 우리 다섯 명의 사진을 갖고 와서 네. 저한테 사인을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사인을 해달라? 네, 거기다 그냥 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베를린 극장에서 저희 한국말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그 독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직접 베를린 극장에 오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목소리가 크셨던 일행 분들이 그 현지에서 그 군인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군인 분들이 되게 수고하시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먼 땅에서 우리나라 군인 만나니까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네? 한국인 그 노 부부를 마주쳤는데 우리 영화 보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유학생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는 얘기 듣고 아 이거 되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그 지원이 그 사진 들고 오신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목이 메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우리 영화의 즐거웠던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코미디 얘기를 했는데 영화 자체는 톤이 조금 틀립니다. 1, 2, 3편하고 톤 자체가 조금 틀리고 굉장히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세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액션도 만들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3편에서는 되게 강력하고 살벌한 악당이 나오지만 경쾌한 톤의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경쾌하고 좀 빠른 액션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묵직하고 좀 강한 액션 위주로 많이 이제 구사를 하는데 같은 복싱 기술이라도 이번에는 조금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 약간 조금 틀리게 디자인이 되었고 우리 허맹 감독이 어차피 또 같이 액션을 다 디자인을 같이 하시니까 그 극에 맞게 이 극의 톤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조금 더 변화를 줬고 이게 마속도도 한 편이 넘어갈수록 조금씩 더 노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액션도 짰던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이제 조금 빌런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는 액션을 저희가 원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김무열 배우가 또 훌륭한 액션을 해줬고 굉장히 뭐 이미 원래 잘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아주 보시면 네, 굉장한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우리 김무열 배우랑 같이 나오는 김지훈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저랑 약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복싱을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고 이번에 이제 저랑 또 둘이 한번 이 복싱 대결을 하는 또 그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액션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 영화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시나리오와 드라마, 그 드라마 스토리들을 따라가면서 캐릭터가 잘 녹아야 되는데 어차피 설명이 많이 없어도 많은 분들이 아는 캐릭터라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거기에서 조금씩의 트위스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더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분의 감정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게 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진한 맛이 조금은 더 살아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백창기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잔혹한 살상 행위 때문에 이제 퇴출을 당했고요. 현재는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고 개인적으로 뭐 그 캐릭터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과거 그 이야기들과 이 작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고 입보다는 손이 빠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아주 즉각적이고 빠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순간순간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앞서 이렇게 여러 번 저희 그 홍보 문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투력은 아마 아주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제가 이번 작품 때도 한 10kg 정도 증량을 하고요. 근데 그 증량을 하는 게 이 캐릭터는 이렇게 단검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기술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증량보다는 그 캐릭터에 맞는 몸을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이 몸을 만들고 이렇게 증량하고 이러는 게 제가 워낙에 이전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 또 드리기가 좀 약간 겸연적인 것도 있네요. 이 그 백천기란 인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폭력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폭력에 대한 어떤 그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워낙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노출되고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반인이라면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워낙에 많이 넘어갔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폭력의 중독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떤 느낌일까? 왜냐하면 이 제 백창기가 이렇게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 눈빛이라던가 행동 때 이렇게 취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분위기 자세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가져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 사람의 행동으로서 보여드리려고 이 표현을 많이 했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막 여러 가지 했던 게 막 다 기억에 나시는 거 떠올리는 거 같아요. 항상 네. 제작 발표할 때가 이제 멘트가 가장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가장 누구보다 정확한 멘트를 예. 지금 김무현 씨가 해주시고 계시고. 네, 항상 오전에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지금 마동석 씨가 그럼 다음 제작 보고회를 좀 심야로 한번, 아니에요? 예,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번 마석도를 만나고 인생이 잘못된 후에 여러 사업을 전전하다가 불법 오락실을 이렇게 찾게 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돈을 벌 수 있게 운영을 해서 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또 이제 마석도 형사가 맡게 된 일이 그런 온라인 그 불법 도박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내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끌려가서 아예 이번에는 이제 거의 공조 아닌 공조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역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크게 믿고 잘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고 잘못 넘어갔나? 네, 그걸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삶을 또 한번 걸어보는데 여전히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마지막에 또 알게 되는 그런 네. 순간이 제일 재미있는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장애수를 또 사랑하는 매력이 아닐까? 우선은 이제 그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이제 빌런들이 도맡아 왔던 어떤 다른 어떤 느낌의 그러니까 그 액션을 하지 않는 빌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류의 빌런이고요. 그런 류의 빌런이자 이제 백창기하고 같이 나쁜 짓을 벌이는 그 축에 속해 있는 역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던 것들인데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버리다 보니 이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자신한테 합리화가 되어서 뭔가 그 악에 그 익어버려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그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런 순수해져 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고 백창기라는 인물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좀 일을 부탁할 때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관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못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그걸 보면서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에서 마석도라는 어떤 캐릭터보다는 백창기라는 캐릭터랑 더 많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적인 부분도 그간 두스리에서 없었던 그런 조금 생소한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묵직한 어떤 분위기에서 오는 액션 그리고 그 또 정말 히든 카드로 이렇게 히든 카드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카드 아닌가요? 그냥 히든이 아니라 네, 이제 너무나 이제 확실한 어떤 카드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또 장희수의 컴백 그리고 이제 오랜 그 경험과 어떤 그 연륜과 그 어떤 그 실력으로 이제 영화의 연출 맡아주신 우리 허명희 감독님의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뭔가 범죄도시 4의 어떤 베이스를 탄탄하게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액션 씬을 보면서 김무열 형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한 마리에 정말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스크린에 말을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아름다운 자태와 그 곡선 네,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한. 제가 만약에 장동철이었다면 매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장동철은 그런 어떤 액션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보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야, 창기야, 잘했다, 너무 멋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액션씬들이, 동서경하고의 액션씬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대 포인트는 일단은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의뢰를 받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빌런들이 나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느와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느와르적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그런 부분을 좀 이 영화에 입히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런들이 나올 때 아까 동석이가 그 묵직하다는 느낌이 조금 느와르적인 어떤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고 또 마석도를 비롯한 형사들이 나와서 수사를 할 때는 같이 무거우면 또 이제 그런 좀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쪽을 좀 더 유쾌한 부분에 느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어떤 장면의 미장센까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었고 음악까지도 그렇게 형사팀들이 나올 때랑 빌런들이 나올 때 어떤 톤을 좀 다르게 맞춰서 그런 두 가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믹스의 조합이 보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마석도 캐릭터 혼자 이걸 해내기엔 조금 버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서 네. 거기에 의한 전문가들을 좀 많이 이렇게 네. 했었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전담팀이 또 붙어서 네. 지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원팀과 뉴팀. 네, 그 사이버 수사팀에 나오는 형사들 캐릭터도 재밌고 네. 거기에 또 우리 이주빈 배우가 또 맹모 활약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광역수사대 이범수 선배님, 김민재 배우 이렇게 형사들이 또 3편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호흡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캐릭터들이 재밌게 좋은 배역들로 좋은 연기들로 나오니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군데군데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을 범죄도시 4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진도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라운드 인터뷰 때 만나요. 꼭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라운드 때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범죄도시 4가 4월에 또 개봉하는 게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4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범죄도시 많이 예쁘게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장의 봄입니다. 네, 범죄도시 4에서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희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범죄도시 4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다려왔던 국내 팬들을 위한 어떤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찾아와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